호적상의 이름뿐인 한수희 남편으로 늙어 죽는데도 별 수 없는 일이야. 난 당신 안 보고 살고 싶어. 당신하고 난 서로를 편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제발 보지 말자. 채영 씨, 정말 괜찮지? 그럼 지금까지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자요. 족반하정이야. 바닥에서 자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 그럼 나는 뭘 잘못했는데? 화낸 건 아저씨잖아요. 점심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는데도 거절했고요. 아니,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얘기를 더 이상 해? 어제 취하도록 마신 건 불가피했어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 취한 건 문제가 안 돼. 그럴 수 있어. 이번에 하영이 본사로 불러들인 건 본부장이라고 했지? 난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젊은 줄 몰랐다? 젊으면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널 집에까지 데려다 준 건 너한테 호의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 지금 본부장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야, 참 질투는 무슨, 불쾌해서 그래. 날 데려다줬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왜 불쾌한데요? 내가 진짜 삼촌이냐고 확인까지 했거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삼촌치곤 너무 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날 계속 이렇게 삼촌으로 만들 셈이야? 아저씨가 아니라고 하지 그랬어요? 본부장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아니라고 했으면 너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 글쎄요. 그건 닥쳐봐야 알겠는데요.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 본부장 얘기가 왜 자꾸 나와요? 아저씨 진짜 이상하다. 내가 본부장하고 뭘 어쨌다고 그래요? 혹시 의처증 있는 거 아니에요? 관두자. 관둬. 관두자고. 사람 진짜 바보 되는 거 한순간이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요. 아, 취한 거요? 앞으로 절대로,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또 있어요? 됐어, 그만하자.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사과를 했으면 아저씨도 해야죠. 내가...
내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는데? 좋아요. 마음대로 해요. 정말 그럴 거예요? 하영이도 같이 가. 누나 가게 좀 돕다가 저녁에 가면 되잖아. 어머니한테 내가 전화 드릴게. 아, 예. 그럴 거 없다니까. 둘이 집에서 쉬다가 일찌감치 가. 어른들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친정엔 저녁에 가도 돼요. 그보다 전 이따 오후에 회사에 나가봐야 해요. 토요일인데 출근한다고? 중요한 쇼가 있어요. 꼭 봐둬야 된대요. 본사 들어가면 주말 쉰다더니.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 왜 그렇게 많아? 자꾸 이런 식으로 트집 잡을 거예요? 아니, 너희들 지금 싸우는 거니? 아, 싸우긴 그렇다는 거지. 아버님 댁엔 각자 알아서 가자고. 누나 가. 사돈어른께 아무도 전해드려? 네, 형님. 가세요. 촬영에는 약간의 트릭이 필요해요. 실물 그대로는 느낌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런 노하우를 잘 배워두도록 해요. 네, 원장님. 다름없네요. 이참에 가구까지 바꾸셔야겠어요. 아빠, 아빠. 할머니 집 이제 되게 좋다. 내 방도 뒤따가. 은서야. 그럼 은서 여기 가서 살래? 이거 쬐끄만 게 빈말이라도 아빠하고 산다는 소린 절대 안 하지. 아이고, 은서님이 여기서 살 때는 목욕탕 고치고 싱크대 바꿔달라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들어와서 할 사람도 없고 좋아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돈 들여서 집수리 했나 몰라. 근데 냄새 때문에 금방 못 들어오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되겠어요. 아이고, 좋다. 은수야, 뭐해? 삐약이 무덤을 못 찾겠어. 삐약이 무덤? 옛날에 준서랑 삐약이 묻었잖아. 맞다, 아빠는 모르겠다. 엄마랑 묻었어.
준서랑 내가 병아리 사다가 키웠는데 금방 죽어버렸어. 준서가 진짜 좋아했는데. 그때 준서가 되게 많이 울었어. 그래서 엄마가 여기다 묻어줬는데. 못 찾겠어. 누가 밟아버렸나 봐. 아빠는 우리 준서가 병아리를 좋아하는지도 몰랐구나. 병아리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했어. 강아지는 할머니가 못 키우게 했잖아. 그래, 그랬어. 맞아, 그랬지. 엄마, 집 앞에 내려주고 저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잠깐이면 돼요. 은서야, 할머니랑 놀고 있어. 알았어. 엄마 늦어라면 했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건이는 매일같이 찾아오다시피 하고 아주 팽팽해. 이 줄이 끊어지면 어느 한쪽이 튕겨 나가 치명상을 입게 될 것 같아. 건이가 요리사 그만두고 병원으로 돌아가면 인정하시겠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과연 건이가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한다? 우리 건이 사랑이 그 정도라면 나도 두 사람 인정해. 근데 과연 건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윤지영 씨는 마음이 편할까? 내가 윤지영 씨라면 날 위해서 요리사 그만두고 병원으로 돌아가라는 말 못할 것 같아. 그래, 윤지영 씨라면 못할 거야. 그렇지만 건이는 윤지영 씨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 두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나도 기대가 된다. 엄마, 다 먹었어요. 그래, 그럼 방에 가서 놀아. 아줌마, 저 먼저 일어날게요. 그래. 왜 그렇게 통 못 먹어? 입맛이 좀 없어. 소화도 잘 안 되고. 준서 할아버지 일로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김성재 씨하고는 이제 별 문제 없는 거니? 그럼. 오늘은 안 와? 어. 어머님하고 할 일이 좀 있대. 준서야. 아빠는 준서가 살아있던 그때로 한 번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준서한테 좋은 아빠 한 번만 해보고 싶으면 좋겠어. 아빠 참 못났지.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가고 싶어하고. 혹시 우리 준서는 아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니? 그럼 좀 말해줄래? 아빠가 어떻게 해야지 옳은 건지. 준서가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보고 싶다. 준서야. 혹시 그 남자 미진이 재산 보고 달라붙는 거 아닐까? 지금 뭐냐? 언제 오셨어요? 아, 방금 뭐 잠깐 기다렸다가 지금 가려던 참이다.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머, 식당 일 그만뒀다고 그래서 집에 있겠다 싶어서. 광고 촬영이 있었어요. 들어가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좀 앉아라. 저녁 해드릴게요. 그동안 잠깐 방에 가서 누워 계세요. 아 저녁은 집에 가서 먹으면 돼. 너한테 할 얘기 있어. 지영아, 내 이 죄를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 말이다.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널 낳아준 엄마 말이야. 살아있어. 살아계시다고요? 절 낳아준 엄마가요? 그래, 살아계시다. 네가 사춘기 들어서 마음 못 잡고 집에서 겉돌길래 죽었다고 내가 거짓말을 했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절 찾기라도 해요? 이제 와서 왜 절 찾으신대요? 내가 기다릴 땐 한 번 찾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왜 찾는데요? 네 엄마 널 여러 번 찾아왔었어. 내가 못 만나게 했어. 내가 너하고 네 엄마한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할지 모르겠다. 그때 네가 만나주만 했어도 네 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 네 엄마 그렇게 널 만나고 싶어. 평생 널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이제 널 만나도 몰라보게 됐어.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 종민이가 아닌 네 동생이다. 네 엄마가 재혼하고 났으니까 너한테는 분명 동생이야.